문제 4번. 액분산형 흡수장치 중 분무탑의 장단점을 각각 3가지씩 서술하시오. 돼 있네요. 자, 액분산형 그러면은 뭐예요? 액체가, 그러니까 물을 뿌려주는 거죠. 물을 뿌려줘서 가스를 여기 놔두고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분무탑이래요. 분무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분무탑은 이제 분무기처럼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해서 노즐을 이렇게, 노즐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뿌려줘서 거기에 이제 가스랑 만나게 되면, 물과 가스가 만나게 되면 그 물에 가스가 흡수돼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집진 혹은 가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분무탑이에요.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분무탑 말고 충전탑이 있었죠. 충전탑에는 이제 충전재가 여기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충전탑 같은 경우는 충전재 때문에 편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플루딩, 그죠? 범람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충전재 자체가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분무탑은 충전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장점에 이런 거쓸수 있는 겁니다. 편유라던가 범람이 없다는 거. 충전탑과 달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충전물이 없기 때문에 편유랑 그 다음에 범람이 없고, 충전물, 그죠? 충전물이 없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충전물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쓰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충전탑에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충전재, 충전물, 충전재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뭐가 충전재에다가 뭐 이렇게 침전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뭐 이렇게 침전되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막힐 수 있었는데 얘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침전물이 발생해도 사용이 가능하더라. 그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무탑의 장점은 뭐랑 연결해서 보셔야 되냐면 충전탑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장점, 요네 가지 중에 여러분 세 가지만 확실한 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충전물이 없어, 막힘이 없다, 범람이나 편유가 없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세 개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단점 볼게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노즐에다가 물을 다 스프레이를 여러분 여러 스프레이가 여러 대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죠? 빗살 모양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어른들, 누구예요? 여자들 쓰는 롤러 빗 있잖아요. 동그랗게 파마하신 분들 주로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전부 다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이 엄청 이제 압력을 가해서 노즐에다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동력 소모가 센 거죠. 그다음에 물 엄청 뿌려주니까 액가스비가 커요. 그다음에 이 노즐이 어때요? 굉장히 작은 구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힐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거세 개만. 동력 소모가 심하다, 노즐이 잘 막힌다, 그죠? 그 다음에 액가스비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계산 문제예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매시간 지금 10톤의 중류를 연소를 하는데 배연타령을 한대요. 뭘로 배연타령을 한대요? 수산화 나트륨으로 한대요. 수산화 나트륨. 자, NaOH를 사용을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배연타령하니까 우리 황에서 나오는 SO2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부산물로서 아황산 나트륨 Na2SO3가 나온대요. 이때 중류 중황 성분은 중류 중에 2.5%가 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85%를 탈황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제거하는 황은 중류 중에 황에서 그황 중에서 85%만 우리가 뭘로? NaOH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누구를 물어봐요? 필요한 수산화 나트륨의 이론량은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중류 중에 황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황이 이제 연소되면 뭐가 되나요? SO2가 되죠. 그죠? 황 하나 있으면 SO2 한 개가 1대1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O2 하고 누구랑 만나서 NaOH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Na2SO3가 만들어진대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맞는 반응식이 아닐 거예요. 우리 반응식 맞추려면은 이제 뭐, 뭘로 맞춰야 돼? 질량 보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산화 한원 맞춰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일단 중류 중에 황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필요한 NaOH. 그러니까 요 황을 뭘 할 때 제거할 때 필요한 NaOH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황 대 NaOH 반응비가 얼마인지만 아시면 돼요. 뭘로 제가 보시라고 했죠? 산화수로 계산을 했죠. 황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요, 이 마이너스 2면은 Na는 플러스 1가인데 요것도 지금 2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쳐서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1가는 두 개가 있으면 2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황과 NaOH의 반응비는요, 몇 대 몇? 1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지금 뭐 복잡한 반응식이 있더라도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와 구하는 거에 요 산화수를 이용한 반응식만 여러분 아시면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황이 얼마가 있는지 봅시다. 자, 중류가 지금 10톤이 있대요. 시간당. 그죠? 근데 이 중에 얼마가? 2.5%가 황이래요. 그럼 중류 100 중에, 그죠? 황이 2.5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황을 우리 전부 다 100% 탈황시키는 게 아니고 얼마로? 85%만 탈황시키죠. 그래서 전체 있는 황 중에 85%만 실제로 우리가 제거하는 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 NH를 통해서 탈황, 그러니까 제거되는 황의 값이에요. 요게 지금 얼마 나와요? 톤으로 나오죠. 질량으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수산화나트륨 이론량 단위 보니까 킬로그램 퍼 데이예요. 여기는 지금 톤 퍼 아워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바꿔주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1톤은 킬로그램으로 바꾸고요. 톤 없어지고 킬로그램 남죠. 그 다음에 시간은 뭘로? 데이로 바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24시간 연속 가동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운전 시간이 24시간이라고 쓰면 되지만 만약에 하루 운전을 20시간이다 그러면 하루에 20시간만 운전하기 때문에 요때는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하루는 운전 시간 20시간으로 봐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다행히 24시간 연속 가동하기 때문에 하루의 운전 시간이 24시간이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우리 단위가 어떻게 킬로그램 퍼 데이로 뭐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제거하는 황해량이 나옵니다. 좀 요거 대 우리 이 NaOH 그러면 자 요거 대 이제 요 황을 제거할 때 필요한 NaOH 역시 단위는 킬로그램 퍼 데이로.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X로 미지수로 뒀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 질량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준이 되는 황도 질량으로 구할 거예요. 자, 여기 1이니까, 그죠? 반응비가 1이니까 32kg의 황을 제거할 때 NaOH는 몇 킬로그램 필요하나요? 네, 2 곱하기 분자량이 계산하면 40이죠. 40kg의 NaOH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반응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황과 NaOH 반응비를 구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뭘 구할 수 있어요? 비례식으로 NaOH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쭉 계산하시면 네, 12,750이 나와요. 그래서 X가 12,750 단위는 킬로그램 퍼 데이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정답을 적으실 때도 요때는 보세요. 단위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만 적어주셔도 되는데 제가 단위를 이렇게 갈로로 넣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를 계속 신경 쓰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넣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